예, 이번 시간에는 180쪽입니다. 예, 180쪽의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재무제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은 많이 봤죠, 그죠? 예,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을 포함한다, 그죠? 주석 포함, 그죠? 아시죠? 이걸 우리가 기본재무제표라 이랍니다, 그죠? 기본재무제표고, 그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12월 30일 현재 자산, 부채, 그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12월 말 현재. 이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수익과 비용, 그죠? 자본 변동표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자본의 변동사항이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현금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죠? 이거죠. 그래서, 요 차이점은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지만은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 흐름표는 모두 일정 기간 동안이잖아. 그죠? 예, 또 하나. 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는 요거는 우리가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현금 흐름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현금 기준이죠. 기준에서 작성한다 하는 거, 요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181쪽에 보시면은 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의 한계점 나오죠. 이런 걸 한번 참고 읽어보시고, 아래 보시면은 재무 상태별 후 사건의 구분 및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재무 상태표 작성일은 12월 말일입니다. 주주총회. 이제 주주총회 이제 말하면은 재무제표를 이제 보고해야 되죠. 그죠? 뭐 3월 20일이다. 예를 들어서, 요 결산일부터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 거래, 뭐, 사건인데,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중요하면은 요걸 여기다 포함해줘야 되겠죠, 그죠? 중요하지 아니하면, 이건 이제 중요한 거는 수정을 요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는 거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 요런 내용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포인트 2번에 보시면 작성 기준이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말하면 이 재무제표 부분은, 우리가 여기는 재무제표, 기본서 있잖아요. 그죠? 기본서에, 그 보면은,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에 대한 표시라든가, 작성 기준이라든가, 예, 이런 어떤, 요런 부분은 요 기본서를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좀 반복, 좀 반복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막 그냥 우리가 한번 읽어보신 만큼도 많이 해왔던 건 이런 겁니다. 그죠? 작성 기준, 공정한 표시, 그죠? 그리고 우리는 법,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계속 기업을 전제로 우리는 작성한다. 그죠? 발생 기준 원칙이지만은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죠. 예. 중요성과 통합 표시다. 우리가 중요하면은 나누어 주고, 중요하지 아니하면은 묶을 수 있다 했습니다. 상계하지 아니한다.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고 빈도는 1년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과 올해 단기와 정기 비교 정보를 공시하고, 어떤 표시를 우리가 한번 선택했으면 계속하자. 그게 계속성의 원칙입니다. 그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서에 보시면 내용이 또 상세히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되겠다. 아셨죠? 요 재무제표에 대한 거. 아셨죠?
뭐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든가 우리가 기본서 좀 참고하실 거는 첫째, 용어 있잖아요, 그죠? 재무의 개념 체계. 예. 두 번째, 뭐 재무제표, 표시. 뭐 작성 기준도 있죠, 그죠?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서를 좀 한번 읽어, 이런 부분이잖아,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예. 보면은 요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183쪽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란 나오죠. 하나하나 설명이잖아, 그죠? 이 재무상태표란, 이렇게. 이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다, 그죠?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의무인 부채, 그리고 순자산, 자산 마이너스 부채인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예, 아래 보시면은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태적 보고서를 그랬죠.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현금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이 유입과 유출이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나옵니다. 그죠? 동태적 보고서, 이게 바로 동태적 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움직일 통째로 쓰는 거죠. 요거는 어느 시점이니까 정태적 보고서라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표 요거는 동태적 보고서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예, 요거는 정태적,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정적이다. 정태적 보고서다. 정태적 보고서. 요런 게 있죠. 요거는 동태적 보고서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렇게. 뭐 쓰는 말 아닌데 그냥 한번 정도 들어보세요. 주석을 포함한다, 그죠? 다음 184쪽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 중에서는 가장 이제 시험하고 이제 직결되고 가장 많이 이거잖아, 그죠? 그렇죠? 현금 흐름표요.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1월 1일에 현금 100원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12월 말에 왔다, 그죠? 이 사이에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50원 들어왔고 20원 나갔다. 그럼 얼마고? 130원이다, 그죠? 현금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에 현금이 유입, 유출이죠. 들어오고 나갔는데 이게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느냐, 그죠? 그걸 원인별로 첫째 무슨 활동, 그렇죠? 영업 활동에 의한 유입이냐, 유출이냐. 두 번째는 투자 활동이죠. 투자 활동에 의한 유입이냐, 유출이냐. 세 번째는 재무 활동에 의한 유입이냐, 유출이냐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하는데 이 구분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의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알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좀 요령껏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산 나오면 투자 활동이다. 부채와 자본. 부채와 자본이 나오면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고 수익과 비용이 나왔다.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인데. 아시죠? 영업 활동이다. 다시. 자산은 투자 활동, 부채와 자본은 재무 활동, 수입이고 영업 활동인데 이 자산 중에서 요리 들어온 게 있다, 그죠? 부채 중에서 그게 뭐죠? 바로 여기 들어오는 거, 그죠? 영업 활동이 되는 거 10개, 10개, 뭐 10개래요, 10개. 바로 재고 자산, 그죠? 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선거금 또뭐 있었다? 선수금 있죠, 그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럼 다섯 개 나왔잖아, 그죠? 다섯 개. 여기에다가,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네 개. 그리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10개. 요거 좀 기회가, 이거 왜 이따 그랬습니다. 재고 자산, 선급금, 선수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선급, 선수, 미수, 미직업, 단기 손익, 이거 주식.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그죠? 요거 10개는, 요거는 자산이고 부채지만은, 요거는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 우리가 예 여기에 대한 거 보시면은 185조에 보면은 현금 흐름 배 작성 방법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작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법?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두 가지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간단히 생각하세요. 지금 와서 이제 뭐그 원인, 다시 이제 기초, 기본을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법이라는 거는 직접 말하면은 들어오고 난걸 직접 체크한다. 이해하시고. 간접법이라는 거는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 순익을 가지고 발생주의에 의한 걸 현금 흐름이 없는 걸 제외하고 현금에 의한 것만 알아보는 거. 그죠? 왜? 우리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만 들어오고 난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할 방법 두 가지 있다. 그런데, 우리 국제 기준에서 권장하는 방법 이겁니다. 예. 이걸 권장하고 있죠. 근데 시험에는 그 이게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 시험에 관련되는 거는 전부 이거다. 이래 하시면 돼요. 간접, 우리 해오던 방법. 즉, 이게 뭐죠? 바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여기서는 발생 기준에 의한 게 120원인데, 현금 기준으로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보시면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나오죠. 똑같이,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리 가자 그랬죠.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 현금 흐름표. 아시겠죠? 발생기에서 현금. 요거는 단기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하던 대로 해 오시면 되고. 다음 이제 186쪽을 보세요. 예, 그 186쪽을 보시면은 기말 재고 자산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나옵니다. 아래 보세요. 재무비율의 분석이 나오죠.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그리고 부채비율이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총자산이익률도 보이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의이익률, 매수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당이익구하는 게 있죠. 일주당이익구하는 거. 단기 순익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 나누기 뭐죠? 주식 수를 해주면 되죠. 주가 수익률을 하는 것은 시가를 주당 순익으로 나누면 됩니다. 시가를 주당 순익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주당 주가 수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또별 표시를 보십시오.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등은 대가가 없으므로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식수는 증가시키죠. 주식병합은 주식수를 감소시킨다 그랬습니다. 예, 이상 요래하고 그 아래 보시면은 감사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 의견 하는 거는 잘 됐다 이 말이죠. 한정 의견 하는 거는 일부가 잘못된 거고, 부적정 의견은 전반적으로 왜곡 표시된 경우고, 그리고 의견 거절하는 거는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하면 의견 거절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5번을 다시 문제 한번 보세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친 영향 그랬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유동비율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 그죠? 예. 요 비율 분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비율 하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죠.
부채 비율. 이거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을 말합니다. 아시죠? 그죠? 부채 비율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됐다 그랬죠? 과대. 이 원인. 자산이 커졌다 이겁니다. 자산이 커졌으면 이게 커졌다. 이거 분자. 자산이 커졌습니다. 자산 그러면 이 자본도 커지겠지. 그죠?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기말 자산이 커졌다는 거는 자산이 커졌습니다. 그죠? 이게 커지고 유동자산이 커졌다는 말이고 자산이 커지면 자본이 커지죠. 분자가 커지면 이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커질 거고 유동비율은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이걸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예, 이걸 묻습니다. 유동비율은 커지고 부채비율은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비율 분석에 대해서는 요거 비율 분석의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해드릴 겁니다. 먼저 188쪽을 보세요. 간단하고 몇 문제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작성 시에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이나 현금흐름을 계산할 경우에 당기 순이익에 가감되는 항목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그럼 영업활동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영업활동이 아닌 거 어느 거죠? 5번이잖아. 건물의 취득. 건물을 취득하는 걸로 자산이니까 이거는 무슨 활동? 투자 활동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 누구죠? 경영자. 재무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든 자산과 부채. 는 공정한 가치로 표현 아니죠. 예, 우리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예, 공정한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했을 때는 취득 원가, 그죠? 그리고 이를 우리가 그대로 두는 걸 무슨 법 원가법이라 하는 거고 시가로 바꾸면 무슨 법 시가법이고 둘 중에 낮은 쪽 무슨 법 저가법.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 이거는 손익계산서고, 일정 기간의 영업 성적을 나타낸 것은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죠, 그죠? 여기 뭐죠? 재무상태표입니다.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보다 자본 변동표 되겠죠. 4번,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 활동에 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투자 활동 뭐죠? 자산. 자산. 예. 그럼 자산이 아닌 거 찾아봐라, 이거죠. 투자 활동은 제가 자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산. 요래 하면 좀 쉬워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쉽고, 예. 투자 활동은 자산 계정이니까 자산 아닌 거 찾아봐라. 유형 자산, 자산. 금자산도 자산. 대금도 자산. 이자 수익 아니잖아, 그죠? 수익. 이거 답이구나. 정답 4번. 거래처 현금 대여 나왔네. 대여금 자산이잖아, 그죠? 예. 그리고 5번 문제는 주당 이익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그죠? 예, 주당, 한 주당 이익 얼마고 물어봤는데, 그 문제는, 예. 자, 보세요. 1월 1일 현재,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가 2만 5천 주가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3월 1일에 또 발행했죠, 그죠? 추가 발행했는데 몇 주를 발행했습니까? 12,000주를 발행했고 또 10월 1일날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그래서 취득했네. 취득 몇 주죠? 10,000주를 취득했다. 그리고 12월 말에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보니까 650만이더라 이겁니다. 650만은 예. 그럼 주당이 얼마냐? 그럼 우리가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주당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 몇 주냐? 얼마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원래 2만 5천 주가 있었는데 발행은 뭐죠?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하면 되죠. 더하고 빼면은 몇 주가 되죠? 2만 7천 주가 맞죠? 맞는데 우리가 주당이 구할 때는 월할 계산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월할 계산. 그래서 더하지만은 요 기간 동안, 발행 기간 동안, 취득 요거 한 기간, 마이너스. 월할 계산. 따라서, 그럼 요 발행 요 날부터 요 날까지 몇 개월이죠? 10개월이네. 10분의 10번만 더하고, 이날부터 요 날까지 3개월입니다. 그죠? 10분의 3을 빼자 이겁니다. 그럼 10분의 10은 몇 주? 10,000주가 되죠? 그럼 10,000주는 더하고, 하니까 몇 주? 4분이니까 2,500주네, 그죠? 요거는 빼라, 이거죠, 그죠? 빼고.
아시죠? 그러면은 2만 5천 주에다가 만 주를 더하면은 3만 5천 주에다가 빼니까 3만 2천 5백 주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 나눠주니까 단가 얼마? 200원 나왔네. 맞네. 그죠? 요게 뭐라 그런다? 주당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1주당 이익이도, 아, 이익이죠. 그죠? 주당 이익이 지금 200원 나왔습니다. 1주당이 200원인데, 지금 그 보면 우리 회사의 주식가 얼마? 8,000원이죠. 이걸 뭐라 한다? 40, 이걸 뭐, 주가 수익률에 이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당 이익이 나왔으면은, 그죠? 바로 주당 이익입니다. 그죠? 시가를, 시가 지금 8,000원이잖아. 그게 문제에서. 주당으로 나눠주면 여기 40원, 이걸 뭐 주가 수익률에. 한 주당 수익률은 40원이다. 이러고는 거죠. 요걸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답 1번, 여기죠. 요게 뭐죠? 주당 순익.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적인 거는 우리 재무제표 요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이제 종합 문제 있죠. 308쪽입니다. 그죠? 그 308쪽의 문제들, 바로 우리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제표 분석 부분인데, 거기에 문제가 한 25문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미리 사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제가 또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재무제표 부분을 종합 문제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원가 회계 쪽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